여긴 안 변했어요. 근데 펠릭스는 여전히 없는데. 채널을 바뀐다고 뭐가 생긴다는 거지? 거짓말은 대문자로만 쓰인다. 부정한 것을 눈에 담지 말라. 부정한 것을 입에 올리지 말라. 부정한 것을 귀에 담지 말라.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말라. 왜? 손잡이 없다. 다시 가야 되나, 그럼? 질문에 답하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야 할게 있어. 이쪽? 지식의 전당. 어? 아까 무지의 전당이었는데. 바뀌었다. 어? 펠릭스! 여기는 같은데. 어? 잠깐만. 펠릭스? 펠릭스. 너! 진짜로. 진짜 너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지. 이제 여기 왔는데. 그렇구나. 야, 왜 울어? 야, 왜 울기는. 아까 너이 아이 앞에서, 아니, 얼마나 충격이 컸는데. 네가 잘 있는 게 기뻐서? 펠릭스가 한숨을 쉰다. 그러냐. 어쨌든 따라올 필요는 없었어. 아예 그때의 기억이 없구나. 펠릭스의 뺨을 꼬집었다. 바보, 널 돌보는 게내 일이야. 내 돌봄의 실력을 얕보지 말라고. 도망친 걸 갖고 혼낼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온 거잖아. 안 왔네. 그냥 조심해. 그래. 그런 거? 이상한데. 잘못 생각한 거겠지. 뭔가 채널을 돌린다는 게 리셋이라기보다는 패러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드론이 없잖아. 떨어지지 않게 손 잡아. 알았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데. 아니, 필요해. 너 큰일 나, 잘못하면. 이는 그만. 세트가 이렇게 말하곤 했어. 여기 책한권 늘었는데? 먹물공주 이야기 2부. 공주가 초원의 푸르름에 감탄하며 초원을 지나니 작물들이 먹물에 젖었습니다. 공주가 바다의 깨끗함에 감탄하며 바다를 헤엄치니 물고기들이 오염으로 죽었습니다. 농민들은 공주에게 빌었습니다. 부디 이 땅을 떠나주십시오. 모든 것을 죽어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먹물공주의 마음은 먼 옛날에 잉크에 젖었기에 그들의 간청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먹물공주가 어디에 가든 공주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도 있나, 진짜? 당신이구나! 얘도 기억이. 전에는 고마웠어. 진짜로 됐네. 채널을 돌리는 거 말이야. 혹시 우리 아는 사이인가? 기억 못 해?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아무래도 착각했나 봐. 이상할 것도 없지. 네 눈엔 우리 모두 똑같아 보일 테니까. 정말 미안해. 사과할 거 없어. 찾고 싶은 책 있어? 네가 우리 책벌레한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 이 아이는 책벌레야? 여길 관리하는 건내 일이니까. 책보다도 안전한 출구 있어?
아니 그 전에 먹물공주 1부 있나요? 거쳐차 나 그것도 궁금한디? 여기 있는 출구는 전부 안전해. 일단 여긴 도서관이니까. 아 그렇구나. 먹물공주 1부 어딨어요? 똑똑. 또 묻고 싶은 거 있어? 이 도서관이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지 궁금한데. 아 그거 그게 있지. 여기가 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도서관이야. 우리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제로 불타버릴 거야. 왜 그런데? 몰라? 책을 지니는 건 죽을 죄야. 모든 게 새로 쓰여야 하니까. 에? 책을 지니는 게 죽을 죄라고? 그치만 여기 있는 책들은 한 달이나 정보가 변하지 않았다고. 놀랍지 않아? 너무 짧지 않냐?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면? 이미 그런 뒤야. 내가 아무도 못 돌아가게 만들었거든. 농담이야. 괜찮은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놓았거든. 아 설마 드론? 여느 RPG에서처럼 진입자를 꼬드기지만 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컨셉이야. 이젠 놀랍지도 않네. 편집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요즘엔 다들 이래. 뭔가 말이 통하는 듯 아닌 듯. 2번 문제. 이건 2번 문제고. 아 여기 끝이네. 먹물공주는 항상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먹물공주는 없나? 이건 4번 문제. 정답은 0이지. 끝이. 희야 계산 능력 좋은데. 예상 못했는데. 아니 네가 알려준 거야. 뭐 실은 아니지만. 네가 알려준 건데. 어? 저긴 적어 놓았다. 요거 같은데? 아 3부요? 어느 날 공주는 종이나라에 발을 들였습니다. 먹물공주가 걸을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 남아 지면을 더럽혔습니다. 공주가 무언가를 만지면 하얗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까매졌습니다. 종이나라의 서민들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먹물공주를 잡아 종이빛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가 봐. 1부 빼고 순서대로 보고 있네. 그죠? 여긴 끝이고. 일단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았으니까 1부는 아래층인가? 이거는 낙낙이시. 이건 낙낙 그 stair 하는 거고. 1부가 어딨나? 아 이건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딴 데 있나봐요. 질문에 답하라. 문을 열려고 퍼즐을 푸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우스꽝스러워. 걱정 마. 정답을 알 것 같아. 왜냐면 이미 써있네. 너무 대놓고 써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다 야. 이거죠? 아니네?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그래? 이건 내 예상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잠깐만. 비어있고 비어있고 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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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고.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손잡이 어디 갔어? 손잡이. 손잡이.
여긴가? 어딘가 꽤 자신만만한데 어딘가 아 연단 밑에 든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들어볼까요? 그냥 째로 들어봐? 열지 말고 들어보자. 왜? 도대체 왜? 난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맞았다. 문을 열까? 그래. 그리고 이건 똑같니? 아, 안 똑같다. 또 써야겠구만. 여기서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위. 이렇게다. 그러면, 1, 3, 2, 2. 그 다음에, 3, 1, 2, 1. 오케이. 내가 입력, 아니! 안 돼! 만지지 마! 갑자기 왜 그렇게 조심인데? 왜냐니? 아까 그거 너도 봤으면은 이렇게 될걸? 우린이 여기에 온 적이 있어. 내가 채널을 돌리고. 채널을 돌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정확히 갔지만 무언가 달라진 곳으로 왔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네가 살아있다던가. 내가 바로 여기서 죽었다고? 네 머리가 잘려나갔어. 이야... 그럼 이제 어쩔까? 내가 먼저 갈게. 내 유통기한 이전에 내가 죽으면 세트가 되감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너를 잃고 싶진 않아. 멍청한 소리! 이게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 세이브 로드를 말하는 것 같죠? 암호를 입력할까? 세이브 로드를 하면 살 수 있는 게 맞나? 잠깐만, 세이브 하고. 세이브 하고 올게. 안전, 모든 것에 대비하자. 왔다. 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근데. 펠릭스한테는 세이브로드가 없으니까. 예. 아이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 뭐야? 이번엔 아니네? 잉? 뭐야? 여기 켜졌어.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왔네요? 일단 다행이다. 샤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돌아가보죠.
나갈까? 아, 일단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구나. 여긴 또 뭐니? 풍부의 공간. 문이 열리지 않는다. 눈에 바늘을 꽂아라. 싫어.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 선혈의 공간. 아, 마 이름부터가 불안해. 행복의 공간. 여기 가볼까? 나갈까? 여기도 아까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먼저 가볼까? 하, 나갈까? 이거 어떡하지? 나갈 길은 없다. 이거 어떡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디도 가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역시 다음엔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거 기괴하네요, 디자인이. 그리고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그리고. 지금! 오케이. 검은 상자의 내용물을 가져와 주지 않을래? 여긴 뭐야? 파란 상자의 내용물을 가져와 주지 않을래? 초록 상자, 다들 왜, 무슨 일이에요? 고기랑 석류가 제일 무서워. 고기는 빨갛고, 오랑캐 꽃은 파랗다네. 거짓말을 하는 꽃은 기억력이 나쁘지. 에? 뭐야? 나갈 수 있구나. 그럼 저쪽도 가와야겠는데. 여기도 뭔가 좀 고어해가지고. 빨간 언니 있다, 빨간 언니. 넌 못 믿어, 저리 가! 꽃여자가 우리를 무시한다, 에? 뭔지 모르겠어, 이 세계. 도대체 이 세계 무슨 세계야? 어래? 여기 왜 들어갈 수 있냐? 아이고, 여기구나. 상자를 열까? 아까 까만 상자, 초록 상자. 까만, 초록, 파랑이었죠? 아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언니들. 나 아까 죽었는데, 언니들. 나 아까 죽었는데, 상자 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언니들, 이거 볼까? 갑자기 죽었는데? 머리에서 빡침이 입으로 빠져나가는 소리. 그럼 파랑. 이거 거짓말하는 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네. 하얀 고양이 배웠으니 많이 해가세요. 말 걸 때마다 색이 바뀐다고요? 파랑. 아, 그러네? 잠깐만. 다 바뀌어? 노랑, 파랑, 노랑, 파랑, 검은, 초록, 빨강, 빨강! 빨강!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빨강! 들어가게 해주세요. 빨강! 레드! 열어! 됐다!
왜 그래? 진정해. 이쪽에 있는 언니한테 갖다 줘야 되나, 근데? 아닌가? 아까 그 갖다 달라는 언니한테 줘야 되나? 아, 그냥! 고기가 근데 무섭다고 한 이유 알겠네요. 고기가 저러고 다가오면 무섭지, 당연히. 여깄다. 갖고 왔어요. 꽃여자에게 물건을 주었다. 아, 고마워. 자, 내 철진한 브로치 가져. 더는 필요 없으니까. 리본에 브로치를 달자, 희미한 빛이 나네. 브로치에 달린 핀을 쓸 수 있을 거야. 브로치에 달린 핀?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 호! 철진한 브로치를 받았다. 오, 잠깐만. 무섭다. 쏙!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지? 브로치. 눈에 바늘, 아! 여기구나! 자, 이제 바늘이 있네. 근데 이거 아프지 않을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안약을 찾는다든가, 안 되나? 일단, 저 빨강이 언니, 아, 여기 좀 무섭긴 한데. 저 빨강이 언니 한 번 더 말 걸고. 왜 우리 중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어? 어? 브로치 때문에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 그 동족의 기준이 꽃머리가 아니고 브로치였군요? 나 좀 도와줘. 성류가 무서워서 한치도 못 움직이겠어. 아, 이거 진짜 성류야? 도와주는 걸 거절하면 안 되지. 안 그래? 그래? 응?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유, 내 몸이 안 보여가지고. 짠! 언니 나왔어요. 언니 데려다 드려야 되나? 언니 동료들 여기 계셔요. 여기. 꽃여자가 키스를 날린다. 정말 고마워. 자, 내 영원한 감사의 표시로 안약을 발라줘. 어, 진짜 안약이네? 진짜 안약 얻었다. 나 진짜로 안약 얻었다. 안약이다. 오, 너에게 이 안약을 선사하마. 아니야. 바늘 대신에 안약을 쓰자. 알았어. 어? 눈 돌아왔다. 휴, 다행이야. 눈이 괜찮아진 듯하다. 아이, 다행이다. 되네. 세트 덕분이야. 여긴 또 어디야? 주의, 눈이 세 개인자를 조심할 것. 호. 난 세이브하고.